요렇게. 소리가 뭐야? 저는 약간 장미 모양 같아. 저는 뭐든지 듬뿍듬뿍. 네. 아유 좋아요. 이렇게 완전 듬뿍듬뿍하게. 근데 통큰 남자. 이게 보세요, 거품이 네. 사라지지 않아. 심지어 이렇게 위에 붙어. 뭐야? 이렇게까지 쫀쫀한 거품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너무, 저는 이거 진짜 네이밍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슈프림 필이라는 게 진짜 완전 이렇게. 와. 자, 근데 이 거품이 네. 그냥 단순한 거품이 아니에요. 그럼요. 안쪽에 영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평상시에 사실은 이런 필링이 뭐예요? 남성분들은. 그쵸.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잖아. 맞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손끝이 알아요. 하고 나서 이 기초 제품 딱 얹었을 때 네. 진짜 손끝에서 이미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그 느낌을 바로 피부에 그냥 이 기초도 쑥 들어오는 느낌을 그럼요. 느껴보실 수가 있어. 진짜. 그럼요. 자, 그럼 비타 슈크림필부터 네.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죠. 아, 이렇게 뽀얘. 나보다 뽀얀 거 아니에요? 저 조명 뭐 놓고 쓴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 약간 요거 반칙이에요. 어머. 자,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올려봤어요. 많이 올리고 나서 나중에 전동 클렌저로 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또 닦아내니까 정말 정말 좋았던 게 제 이 모공 안에 있는 네. 이 숨어있던 친구들까지 정말 말끔하게 사용. 이거 보세요. 어머, 아니 왜 이렇게 뽀해? 따봉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거 흔치 않은 거 아시죠? 그쵸. 그치? 우리 겨울철에 네. 특히나 저처럼 수구지이신 분들. 그쵸. 또 모공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짜자자자자자잔! 요렇게. 네. 자,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우리 모공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안쪽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네. 일단 카올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카올린도 아시죠? 흡착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존 클레이까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발림성도 발림성인데 네. 그냥 우리 피부에 붙어서 카올린과 아마존 클레이가 흡착! 빡! 흡착! 완전 진짜 네. 모공 안쪽에 있는 딥 클렌징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아유, 비장해. 아, 어머, 나는 클레이팩을 한다.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좋았던 게 네. 평상시에 다른 클레이팩들을 얼굴에 바르기 너무 힘든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까지 표발림이 너무너무 쉬워. 그리고 10분 후에 물 묻혀서 얼굴에 또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싹싹 지워주니까 이거 보이세요? 제 눈이 원래 이렇게 안 커. 얼마나 와, 근데 사람이 저 네.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좀 약간 이렇게 좀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웃음이 빵글빵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네. 딥 클렌징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그럼요.